2부로 이어갑니다. 고고의 마무리를 해주시는 든든한 두 분 함께하고 있죠. 위버라인의 김규현 이사 그리고 차영석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부에서도요 02-2077에 6358번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는요 먼저 차영석 팀장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걸어서 4분, 1994년 준공된 곳입니다. 층수는 3층 건물 내 2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를 가진 곳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실투자금 4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엔 보증금 3천만 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9천만 원 활용할 때 실투자금 5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2부의 문은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어봤습니다. 팀장님,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바로 챙겨주세요. 네, 먼저 위치를 살펴보시면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에서 도보로 약 한 4분 거리에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역에서 두정거장만 내려가신다면 파견교 테크노밸리가 있고 위쪽으로 두정거장만 또 올라가 보신다면 강남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유입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계획하면서 양재 우면 일대가 RNCD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강남 유일의 산업 주거 복합지구라서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들로 인한 수혜 지역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학군이 또한 지금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변 일대에는 매연초, 언남중학교, 고등학교, 구학고등학교 등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우수학군 밀집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재동 하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재 시민의 숲, 양재천, 구룡산 등 바로 지금 거리 위치에 있어서 친환경 웰빙 지역으로서 숲세권의 프리미엄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역 상권 또한 잘 갖춰져 있는데요. 쇼핑과 문화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마트, 코스트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쇼핑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서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교통의 요충지라서 양재대로, 강남대로가 접하고 있어서 강남 중심권에서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나고 강남 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근 수도권으로 이동 또한 편리하다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학군 그리고 직주 근접에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입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방금 잠깐 말씀해 주신 이 양재우면 RNCD 특구 워낙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조금 더 들려주세요. 네. 일자리가 많아지는 호재에서부터 여러 큰 호재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바로 이 양재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재동 우면동 일대가 양재우면 RNCD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 110만 평 땅에 천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1년 말까지 2조 원이 투입이 돼서 대대적인 개발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한 이 일대를 건폐율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서 높은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 특성에 맞는 개발 유도를 위해서 연구개발 관련 용도를 도입하고 2030 서울플랜 전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겠습니다. 영국의 테크시티를 본떠 만든 양재 테크시티 또한 개발될 예정에 있어서 앞으로의 고급 인력이 추가적으로 더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직주 근접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이 인수한 2만 8천여 평 땅에 달하는 파이시티 부지의 위치는 강남과 판교를 잇는 연결선상에 정확히 위치해 있기 때문에 파이시티 부지에는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컨벤션 센터 등 구성된 최첨단 물류복합 유통센터를 함께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교통망도 크게 개선될 예정에 있는데요. 수도권 광역급편철도인 GTX C노선과 위례가천선이 양재동을 관통할 전망이어서 추가적인 교통호재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경부고속도로 지하산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양재 IC와 인접해 있는 양재동 일대는 최대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들어봤는데요. 양재
현재 우면 RNCG 특구는 앞으로 양재동의 키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워낙 좀 많은 일자리가 증가되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걱정을 해볼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건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그것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 1월 준공 완료된 물건입니다. 약 한 25년 완공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 화장실과 거실 등 리모델링을 이미 끝낸 깨끗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건물은 25년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본 물건 주변으로 25년에서 30년 정도 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시공사가 직접 관여해서 신축으로 변모할 수 있고 자율주택 재건축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신축 다세대 주택은 대지 지분이 약 한 3평에서 4평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6평에 가까운 5.7평 대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들어갈 경우 다른 물건보다 차익 실현이 굉장히 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우면 RNCD 통한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들어갈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양재 우면 RNCD 특구에 이어서 키포인트가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지어진 지 25년이나 돼서 노후화가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 재개발 기다리고 있다라고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주셨네요. 팀장님, 준공이 완료됐으니까 가격 정보 조금 정확하게 가지고 오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양재동은 좀 멀리 내다보시고 좀 투자를 해보신다면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는데요.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에 이 물건을 전세로 논다고 하신다면 보증금 2억 3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5천만 원으로 투자 조건이 가능하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